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2, 이그잼플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curiosity, 호기심. 자, 호기심은 essence, 뭐 정수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본질. 자, 그래서 동격의 구조로 썼죠. 호기심이 주어로 썼고 is, 제가 그 다음 보의 the essence다, 뭐의 삶의. 자, 동물들이 주어예요. 복수주어. 자, including humans까지. 자,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cannot,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들어가겠죠. 자, live, 살 수가 없다. 자, without,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knowing, 전치사의 목적어, ing 처리했습니다. 자, 아는 거 없이. 자, 뭐를 아는 거냐면 what is useful to them. 자, 무엇이 유용한지. to them이 말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혹은 인간들에게 무엇이 유용한지 아는 거 없이 살 수 없고. 자, 그 다음 what is needed for their survival. 전체 무엇이 필요되어지는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자, for their survival, 생존, 그들의 생존에. 자, 그래서 목적어로 지금 간접의문 명사절이 지금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된 명사 the thing which의 what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개 더 들어갔네요. 그 다음 땡땡. 자, 이게 설명 들어가죠. 무엇이 유용한지, 무엇이 필요되는지는 where to. 지금 명사절이 계속 들어갔는데 첫 번째 명사절이 어디에서 찾을지 음식을. 그 다음 how to, 어떻게 avoid, 포식자를 피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where to find, 어디서 mate, 짝.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짝을 찾을지, 기타 등등을. 자, 여기서는 바꿔 쓰시면은 사실상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셔도 다 똑같아요. 만약에 절로 바꿔 써라 그러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어디서 where they should find 이렇게 바꿔 써면 돼요. 그러면은 how they should avoid, how they, where they should find 다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인간의 종들은 자, 달라. 자, 동물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 from another animals 나오네요. 다른 동물들과. 또 왜냐하면은 자, 우리는 we human이에요. 우리들이 thirst. thirst는 목마르다 뜻으로 갈망 바라기 때문에 자, 지식 G25, 와, 똑똑하다, 얘. 자, 우리가, 고양이가 G20도 알아요, 똑똑한 고양이가. 자,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지식을. 자, 해석상에서 뒤에서 묶어오지 마시고, 해석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지식은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수 동사 S 들어갔죠. 왜? 대시 지식이니까. 자, 이 지식은 도달하게 되는데, far beyond,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자, 아무리 우리가 찾는 지식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 결국에 공공의 지식이 된다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본다, 우리의. 자, 우리는 그리고 wonder, 궁금. 자, 궁금해한다. 경이로워한다는 좀 이상하겠죠, 여기서는. 자,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about our surrounding, 주변에 대해서. 자, 그리고 about 이렇게 썼네요. 자, we wonder,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 1번에 자, wonder about surrounding and 또 about 쓰고 2번 썼네요. 자, 전치사 때문에 의주동 들어가겠죠. 무언가 우리가 observe, 관찰하는 것을 궁금해. 자, 그 다음 both A and B로 썼어요. 자, 첫 번째 near, 근처든 혹은 멀리 있던. 자, 그리고 우리는 밑에서부터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가도 되나요? 다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데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to understand가 목적으로 쓰인 to 부정사예요. 자, it은 우리가 해석할 때 뭐 주변에 보는 것을 모두 다 이해하기를 원해. 자, indeed, 지금 네모칸이 꽤 많이 나왔었죠. 아까 접속사 but이라든가 뭐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정말로. 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the unknown. 자, 그래서 요거 핵심어로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unknown, 알려지지 않는 것을. 뭐 빈칸 문제라든가 일치불일치 문제로도 지금 내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자, this sense of wonder. 자, 이러한 sense, 감각이죠. 감각인데 wonder and desire for understanding까지. 자, wonder은 궁금함과 desire은 욕망.
자, 욕망인데 이해를 위한 욕망은 욕망의 감각은 자, 사실상 센스는 셀 수 없죠. 자, not only, but 구조로 썼는데 makes에 단수 들어가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 1번. 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감각이 또 단수동사 is로 썼어요. 여기 주의하시고 또한 one of the 자 뒤에 복수명사 들어가겠죠. one of the foundation stone 자 기초석 아 기초석 석 석이라니까 고양이야. 자 기초석인데 of civilization의 문명에 자 그래서 동물과는 틀리게 인간은 호기심과 알매에 대한 욕구가 인간다운 문명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조차도 이렇게 턱턱턱 쳐보면서 이거 뭐지 하다 엘리언 푸쉭 쳐나오겠죠. 아유 큰일 났네요. 자, 여튼 자 우리 빅키씨가 다시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기심은 인간 문명 발전의 기초석이다.